자, 월요일입니다. 올한 해를 관통할 주도주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남용 삼성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요. 지수는 거의 그 네. 자리였고, 그 종목별로는 양극화. 이게 이제 가장 큰 흐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올해 장세 진단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좀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나타났던 그런 극단적인 차별화 올해도 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3년 코스피는 2012년 그 1997포인트로 마감하고 2013년 뭐 2011포인트 마감했기 때문에 거의 거의 그 자리죠.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양극화의 대표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을 연초부터 그냥 매매 없이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또 반면에 뭐 최근에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GS건설과 같은 좀 대형 건설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거의 뭐한뭐 3분의 1 정도 밖에 이제 원금이 안 되는 그런 큰 양극화가 나타났고요. 이런 이제 그 섹터 간의 어떤 양극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좀 컸다라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IT 업종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보유하셨던 분들은 연초 대비 연말 한50% 정도 수익이 난 반면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 LG전자 같은 경우 보유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10% 이상 손해를 보는 이런 이제 업종 내에서의 좀 양극화도 심해 해줬습니다. 올해 이런 모습들이 좀 달라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이런 모습들은 헤지펀드들 특히 이제 뭐 롱숏을 이제 롱숏펀드 한쪽을 사고 한쪽을 파는 이런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과 기관의 시각이 되는 쪽을 철저하게 몰아가는 이제 그런 쪽의 트레이딩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양극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의 양극화도 심했고, 업종 내에서 잘 가는 종목, 또 부진한 종목, 물론 실적에 기반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수익 내기가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가지 특징은 작년 내내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는 참 많은 경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증시 50% 이상 올랐고요. 미국 다우지수 30%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 지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나마 빠진 데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역차별화가 계속 유지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봤죠? 올해는 약간 우리 시장이 아웃퍼포먼스 할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큰 틀에서 보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그 역차별화가 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다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연초 이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역차별화 디커플링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제 이유를 보면은 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어떤 그 국가 간 선호 뚜렷하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뭐 외국인들 자금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 시장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이 포함되어 있는 선진 시장을 선호하는 이런 그 선진 시장 선호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올해도 국내 주식 시장이 좀 부진한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예. 선진 쪽 보면은 뭐 유럽 가장 좀 좋고 그다음에 일본, 미국을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자금이 뭐 선진시장 투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흥시장에도 일부 투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한국 시장이 좀 부진한 이유는 이 신흥시장을 투자하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커스가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신흥시장 중 어디가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북미 쪽에서는 멕시코가 이제 거기에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대만이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오르면서 멕시코와 대만 중심의 어떤 외국인 이머징 시장 그 쏠림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좀 아직까지 디커플링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절대적인 어떤 우리 국가 코스피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과거 평균 대비해서 PE 기준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에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히 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특별히 올해 1, 2일, 그러니까
그 개장한 2일, 3일 이제 아주 극명하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삼성전자가 네. 우리나라 이제 주시장의 대표 선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삼성전자를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삼성전자 하면 성장주의 대표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올 들어서 하여튼 굉장히 부진한 뭐 실적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위원님 모시기 어떠세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가치주냐 성장주냐 지금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네.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가치주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를 결정하는 측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의 어떤 절대치보다는 주가가 오르거나 빠질 때는 실적의 증감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방향성. 예, 방향성.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던 회사가 2000억을 벌면 100% 증가하는 거죠, 이익이. 근데 1조를 벌던 회사가 1조 1000억을 벌면 10% 증가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1000억이 증가하는 거지만 100% 증가와 10% 증가가 가져다 주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대에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절대 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과거 2, 3년 전에 연율로 봤을 때는 30%에서 크게는 50%까지 이익이 계속 증가를 네.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작년부터 10%대 또는 이제 올해는 한 자릿수대 성장에 머물 것이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삼성전자가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좀 그 모멘텀 둔화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한 가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친주주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배당을 좀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시가 배당률이 한 1%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자사주 매입과 같은 지금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었는데 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제 친주주 환원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상단이 좀 막혀 있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크게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당분간은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친주주 정책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가격 레벨에서 보면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뭐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자산을 산다든지 이게 상대적으로 싸 보일 때 그 효과가 나오는 정책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과연 이 삼성전자가 향후에도 몇 년 전부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퀘션 마크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놔둬보고요. 자,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위원님께서 올해를 관통할 다섯 가지 주도주군, 테마군이 예.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테마주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기본적인 분석 하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또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테마를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예, 우선 그 하나하나 테마를 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저희가 이 테마를 선정하기 위해서 2014년 이제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인 테마가 뭐냐. 뭐 말씀하셨지만 네. 테마라는 게 어떤 조그만한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크게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메인 심이 네. 뭐냐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글로벌 정상화. 미국이 지금 뭐 양적 완화 축소에 이미 들어갔듯이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정책 수단들이 좀 정상화되고 또 밸류에이션 갭 이런 것들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작년보다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3%대 성장입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성장이죠. 결국 이 저성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 속에서 성장주를 찾자라는 컨셉. 그래서 네. 크게는 글로벌 정상화와 이제 성장을 찾자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다섯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예요. 비정상의 정상화 많이 듣던 얘기긴 한데 예. 글로벌리도 그럴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주를 찾아내자.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 게 한번 기대가 좀 되는데 예. 첫 번째부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예, 우선 그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미국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뭐 유럽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들을 좀 찾아봤는데 미국과 이제 유럽 공이 이제 글로벌이 좋아졌을 때 IT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예. 유럽 업종, 유럽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쪽이 조선 업종을 좀 대표 업종으로 예. 꼽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국,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오늘 뭐 GDP 성장률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듯이 양호하죠. 그 예. 정도면. 예. 뭐 지금 중국과 유럽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자동차와 태양광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 글로벌 경기가 수혜 그 좀 돌아선다라고 봤을 때 IT 자동차 조선 태양광 업종을 이제 대표 업종으로 보고 있고 예. 수혜주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업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을 섹터별로 예. 나눴을 때 IT 자동차 조선 태양광 예. 이게 이제 경기 관련주 중에는 주도주군을 형성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보시죠. 예, 이제 그 좀 글로벌 경기와 좀 상관없이 네.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뭐 업종과 네.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구조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고령화 또 저출산이 이제 트렌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스마트 렌즈 같은 것까지 이미 개발을 했죠. 당뇨병 그래서 이런 걸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체크한다는 거잖아요. 뭐 기술 혁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트렌드 변화 이런 걸로 나타나면서 모바일 플랫폼과 또 에너지 부분에 어떤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네. 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수혜 업종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이제 예. 수혜받는 업종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저출산화되기 때문에 제약과 헬스케어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 혁신과 트렌드 변화에서는 우리가 뭐 네이버가 지금 라인이라는 이제 SNS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지만 SNS 그다음에 2차 전지 라인업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은 저희가 쭉 이제 다섯 가지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좀 세부적으로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도 꼽아 주셨어요. 예. 뭐 사실 이제 그 이제 박근혜 정부가 올해 2년 차로 들어서면서 사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강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켜보겠다. 왜냐하면 뭐 지금 내수가 좀 침체돼 있는데 국내 자산 비중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예, 지금의 같은 상황을 좀 방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뭐 대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건설주도 있지만 사실 지금 건설주는 해외 쪽 조금 부실 이슈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은행주를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정책이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 조절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올려서. 예, 가격을 올리고 네. 가격은 현실화하고 수요는 좀 조절하자, 좀 줄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그 창조 경제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집행이 조금 더뎠었는데 올해부터는 창조 경제에 대한 자금 집행이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은행 업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그다음에 창조 경제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업종을 좀 꼽아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은 내수 활성화다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될 텐데 이 내수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테마군도
좀 염두에 둬야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내수 활성화 자체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국내 내수는 좀 한계가 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활성화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내수주이면서 해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서 네. 또 파이를 키워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을 찾으시는 게 좀 두 마리 조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지금 중국 차이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 상반기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을 좀 깊이 받은 상태인데, 예, 중국이 다시 이제 조금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쪽 중국 차이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올해는 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뭐 음식료,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제 테마군, 마지막 주도주군을 꼽으시면서 양적 완화 축소 수혜주. 예. 이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데 수혜주가 예. 있을까? 이런 의아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호기심이 가는데요. 어떤 의미시죠? 네,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그 지난 12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650억 달러씩 풀던 이제 그 돈을 1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죠. 850억 달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 1월 달에도 또 양적 완화 축소를 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결국 미국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줄인다라는 거는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좀 우상향하는 이제 그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 2016년까지 어떤 미국의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금리가 좀 하향보다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좀 동조화돼서 네.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수혜주라고 저희가 좀 그 정의를 한 거고요. 사실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보험업종하고 은행업종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 고객들의 어떤 그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모아서 운용을 해서 그렇죠.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좀 유리한 구조로 갑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양적 완화 축소 수혜주로는 보험하고 은행 업종을 좀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가지 이제 올 한 해를 관통할 테마군, 주도주군을 꼽아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시크리컬 업턴,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종군이 있다, 종목군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경기하고 관련없이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측면의 수혜, 그리고 내수 기업의 어떤 글로벌화에 선두에 서 있는 기업들이 주도주를 형성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계속 할 텐데 여기 이제 금리가 우상향할 테니까 이런 금리 상승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몇 업체들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 어떤 업체들, 어떤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 우선 그 경기 예복, 시크리컬 업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업종. IT에서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저희는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그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업체로 과점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자 주도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끝났다 이거죠? 네. 두 번째로는 뭐 대표적이죠. 자동차 업종에 이제 뭐 안성차, 현대차도 있지만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부품 업체에 이제 마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의 사실 지배구조 이슈 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제 본질 가치보다 좀 굉장히 좀 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의 탑픽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이제 아까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조선 쪽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공이 좋지만 저희는 대우조선을 좀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드릴십이라든지 이제 FPSO 같은 해양 플랜트
쪽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조선 쪽이 좀 좋아진다라 그러는 거는 전통적인 이제 상선 중심입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 좀 가장 어려웠던 쪽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꼽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OCI 태양광의 대표 업종이죠. 뭐 지금 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6주 연속 좀 반등하면서 2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금 전 세계 태양광 그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그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또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도산을 하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최후의 승자로서 뭐 치킨 게임의 승자로 올해 좀 부각될 수 있다. 위너텍스 올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OCI를 태양업종 대표주로 좀 꼽았습니다. 구조적 성장에서는 저희는 뭐 그 네이버를 지금 대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뭐 올해 작년 한 해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게요. 올해도 뭐 오를 수 있겠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빅3 SNS 업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래서 절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아직 매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포커스는 네이버의 SNS인 라인이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정도면 일본 증시에 이제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재평가를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를 구조적 성장 대표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전기료가 이미 이제 작년에 한 9.4% 정도 인상되면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원전을 또 추가적으로 좀 건설하기로 정부 정책이 좀 더 바뀌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수혜주로 보고 있고 미디어 쪽에서는 제1기획 뭐 광고의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는 또 짝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네.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중간 광고형이라든지 미디어 쪽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기획을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의 탑픽으로 꼽아드립니다. 네. 내수기업 글로벌화에는 뭐 많은 기업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좀 가격의 어떤 좀 메리트를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이미 하방을 좀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네. CJ 제일제당을 좀 저희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양적 완화 축소 수혜주로는 보험과 은행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동부화재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동부그룹의 어떤 좀 재무 리스크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보주들 대비 좀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동부그룹이 3조 원 규모의 좀 자구안을 마련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할인 요인이 해소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 쪽의 탑픽은 동부화재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험주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중에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 동부화재가 예.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한 가지만 부연해서 여쭙게요. CJ제일제당이 내수기업 글로벌화에 수혜주다. 이건 어떤 측면이 그런가요? 네, 지금 사실 CJ제일제당 주가를 좌우하는 거는 뭐 음식료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예. 오히려 이제 바이오 사업인 라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신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인공 인제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네. 돼지나 소에 먹이는 인공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중국 쪽에 사실은 이제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죠. 근데 그쪽에 라이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중국인들이 돼지고기 소비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라이신 가격이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CJ제일제당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돼지고기 가격,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라이신 가격에 선행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는데 네. 지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한 3개월 연속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신 가격이 좀 하방을 잡고 돌아선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이 중국 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좀 강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수 기업이지만 좀 글로벌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으면 누가 먹겠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예. 뭐 기대를 해보고요. 자, 작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헤매지 말고 예. 이 선진국 ETF 같은 거 샀으면 그냥 고민 없이 50%씩 수익 예. 냈을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런
그 자산 배분 전략 유효할까요? 예, 사실 뭐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 한국 시장과 만약에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을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어디가 올해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선진 시장을 좀 꼽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유럽을 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제 올해는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미 작년에 좀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다소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은 이제 회복 초기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투자에 이제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럽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투자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투자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뭐 많은 이제 그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다 그렇죠. 오픈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마켓에 대한 ETF가 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 지수 그래서 우리나라 ETF 그냥 매매하듯이 뭐 유럽 ETF도 미국 시장에 상장만 돼 있다 뿐이지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선진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럽 ETF 같은 쪽에 좀 주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아까 제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ETF 중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진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손실이 나면 수익이 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국내 주식에만 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해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손이 잘 안 나가요. 여러 가지 네. 뭐 세제 문제도 있고 네, 또 뭐 가서 네. 어카운트 다시 터야 되고 또 밤에 또 트레이딩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김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주셨으니까 네. 자 코스피, 유럽, 미국, 일본 이 네 개 지수가 있다. 네. 우선적으로 투자 어디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일단 일본, 가장 유럽.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본은 유럽이고 그다음에는 일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좀 시차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상반기에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미국보다는 좀 한국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일본, 한국, 미국 좀 요 순서로 좀 투자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역시 위원님은 냉정하시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스피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그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국 주식만 우리 주식이 올라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안도 좀 주시고 아까 ETF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음번에 나오시면요.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상장 지수 펀드라든지 ETF 예. 상품들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증권의 이남용 위원께서는요. 올해 저희가 다섯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경기는 분명히 글로벌리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경기 관련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 꼭 경기가 우리 예상하고 안 맞더라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주식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부동산을 비롯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수기업 중에 해외에서 선방하는 선전하는 회사들 CJ 제일제당 같은 회사들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양적 완화 축소 이게 위험 요인만은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보험주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동부화재 같은 종목을 좀 유익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